네,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동부 출신 장철민입니다. 생활환경 실장님 혹시 안 들어가 계세요? 네, 생활환경 정책 실장님. 네, 저희 5월에 저희 미세먼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우리 보도자료 내시고 네. 하셨더라고요. 우리 첫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해가지고 예, 우리 정책 효과에 대해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솔직히 제가 약간은 걱정이 조금 돼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약간 기준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올해가 굉장히 나아졌죠. 국민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공기 대기 질 관련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예, 올해만 같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이 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로 저희가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질은 사실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파악하는 것도 기상 영향이 한 40% 정도를 기여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보도자료나 낼 때 언제든지 기상여건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을 봤더니 제목은 이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했긴 하지만 내용에 2, 3월 같은 경우에 기상영향이 43%라고 환경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걱정이 되는 네.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들 잔뜩 하면서 저희가 국민들께 뭐 예전에 참 뭐 무슨 고등어 얘기하고 관차 혼나기도 했고 예 그랬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겹쳐서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괜찮아진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일종의 설레발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정책 효과를 과하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대기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뭐 조금 공부 삼아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전 세계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나 지금 다른 나라들 학자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 이 락다운된 나라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게 이 낮게 나타나고 뭐 오존이랑 특히 비교를 하던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을 했을 때도 오히려 증가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이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0% 이상 락다운 기간에 줄어들어서 또 락다운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회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대기질 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중국이 락다운하는 기간에 이산화질소가 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예,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연구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학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계획 같은 걸 좀 갖고 계신가요? 그냥 거기서 앞에 계신 앉아서 분들은 앉아서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예,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년이 지난 시즌이 굉장히 특이한 시즌이고요. 그 전 해가 또 굉장히 고농도로 특이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예, 굉장히 관련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연구 계획을. 예, 두 계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낙스는 산업 활동하고 직접 뭐 비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국의 낙스 경향이라든지 국내의 마찬가지로 그 경향 굉장히 유심히 보고요. 원인이 뭔지 또 금년에 걱정이 이제 새로 또 만약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낼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많아지면 다시 다른 설명을 해야 돼. 이런 게 제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저희 지금까지 이제 미세먼지 대기질 정책 같은 것들을 해오는 거에서 조금 변화를 한번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올해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락다운을 하면서 다른 시기와는 완전히 대비된 어떤 비교군이 올해 딱 형성이 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나라들의 락다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전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좀 연구 계획과 용역 같은 것들을 해서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올해 수준으로 앞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충분히 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올해의 낙세 수준, 우리의 올해의 이 황산화물의 수준, 올해의 이제 이 오염물질의 수준으로 관리만 하면 국민들이 분명히 이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거냐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예, 해인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뭐 저희 뭐 미세먼지 센터도 올해 처음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관련돼서 올해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일종의 표준화 같은 것들을 하고 예,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개선시키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우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올해 수준을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이 일종의 관리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기준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중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중 부분에서도 저희가 뭐 KI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베이징 중심으로 했던 그 일종의 이제 비교 대상군들을 이 우리 이 동북 지역으로 좀 확대해야 이게 실제로 이제 대기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올해의 대기 순환 같은 것들을 고려한 표준의 제시, 예, 이런 어떤 비교한 어떤 그 방법론 같은 것들의 확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만들어서 정말 해주십시오.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수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 또 그 제안 주신 부분 포함해 반영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